자, X가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 상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란 얘기가 되고, 얘가 이제 GX가 항등, 그 다음에 H가 뭐란 얘기야? 상수 함수다. 이런 얘기죠. 새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이 친구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우리 이거 뭐 어쨌든 중간고사 범위여서 다 풀었던 문제긴 한데, 선생님이 기준이 뭐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항등함수가 기준이죠. 누가 기준이라고? 왜 항등함수가 기준일까? 항등함수는 그치 자기 자신한테 가니까. 그러니까 뭐 지정 G2는 1로 가고 G3은 3으로 가고 G5는 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오케이. 결론적으로 자, 가족권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 있는 G3은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항등함수 일단 우리 조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할 게 뭐니?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x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은 값으로 가죠. 결론적으로 아, h 친구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3으로 간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오케이, 너는 그냥 3이야. 끝났어. h는 끝났어. 맞죠? h는 상수함수니까 x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3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되는 겁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G는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된다. 그러면 이 친구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 너는 뭐가 됩니까? 2. 그래서 H1이 뭐라는 얘기야? 2.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정도에서 H는 1대1 대응이니까 대응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1, 2, 3, 4 하시고요. 자, F, 아니, X, X, 그 다음에 F 함수다. 자, 일단은 F2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3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F1은 어디로 간다고? 2로 가니까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내가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쵸? 그럼 봐봐. F1하고 F3을 더한 게뭐 F2라 그랬지. 근데 F2가 얘가 얼마야? 얘는 3이야, 3. 뭐라고? 3. F1은 뭐야? 2야, 2. 그러면 F3은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아, 그래서 3은 1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당연히 4는 뭘로 가야 돼? 4로 간다. 이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G4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항등함수니까. 그 다음에 F3은 우리가 체크했죠? 얼마입니까? 1. 그래서 얘네를 모두 더하라. 답은 뭐가 됩니까? 8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았어? FX. 쌤 한번 그려볼까요? FX. 자, 이렇게 X축. 자, 이렇게 Y축. 그 다음에 2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x 이퀄 뭐라고?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누구라고? x 즉 y 이퀄 x 함수지. 그러니까 얘를 뭐 2라고 보면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자 x가 2보다 클 때는 얘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겠지, 그쵸? 자, 내려가는데 이제 어디에서 이제 x절편이 될 거냐?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을 한번 체크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x가 3이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알수 있어? 6이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2, 여기 4, 얘를 6이라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럼 얘가 얼마라고? 6, 이렇게 되는 함수야. 알겠어? 그래서 잘 보세요. fx 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산 모양의 함수가 바로 fx 함수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지금 f 도트 fx야. 지금 fx를 몇번 합성하는 거니? 두번 합성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두번 합성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재활용할게요. 자 여기 x 자리에 누구 자리에? X, 여기 눈에 보이는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죠? 응? 누가 들어가면 돼요? FX가 들어가면 되죠? 왜?
자, F 노트 F X라는 거는 F 가로 열고 뭐란 얘기야? FX.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지금 이 얘기인 건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재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X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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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자리. 뭐가 들어간다고? FX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FX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여기도 뭐가 들어온다고? FX, 여기도 뭐가 들어온다고? FX, 얘도 뭐가 들어온다고? FX, 얘 뭐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기는 거야, 되는 거야. 되겠어,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어떤 함수? 이 함수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잘 보세요. F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래. 그리고 FX가 2보다 클 때는 이런 친구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F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FX라는 건 Y 값이고요. Y 값은 그래프를 말하는 거야. 뭘 말한다고?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를 그대로 쓰겠다, 그 얘기야. 그리고 그래프가 2보다 큰 X 범위에서는, FX가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겠다는 얘기지. 알겠니? 그래프 한번 잘 보세요. 이 FX의 최댓값이 얼마야? 최댓값. FX의 최댓값이 얼마야? 2지. 최댓값이라는 거는 그래프에 있는 가장 높은 위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아, 얘는 최댓값이 얼마냐면 지금 2야, 2. 그럼 잘 봐. FX가 2보다 큰 데는 있어, 없어? 없어. 눈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그럼 너는 내가 뭐 하는 거야? 무시. 뭐 한다고? 무시. 결론적으로, F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결론적으로 X 전체 범위를 말하는 거지. X 전체 범위에 대해서 FX가 2보다 뭐해? 작거나 같잖아. 그럴 때는 누구를 사용하겠다고? FX를 사용하겠다고. 누구 사용하겠다고? FX. 결론적으로, 아, 너는 누가 되냐? 얘는 무시되고, 이거는 실제 뭐가 되는 거야? 실수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는 거죠. 뭐가 된다고? 실수 전체. 왜냐면, F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X 범위가 어디냐? 그거 물어본 거잖아. 네.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 다시. 그래프가 2보다 작거나 같은 X 범위가 어디냐, 그 얘기야.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2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갔잖아. 그러면 2보다 큰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은 X 범위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실수? 전체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결론적으로 F.FX는 실수 전체에서 뭘 사용하는 거야? FX를 사용하는 거야, 그냥. 다시. F.FX는 실수 전체에서 누굴 사용한다고? FX를 사용한다고. FX가 누군데? 얘라고, 얘.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주면 FX나 F.FX나 결국에는 뭐한 거야? 똑같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아셨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1이나 이렇게 주면 당연히 달라지겠지. 여기가 만약에 1이면 Y값, 그래프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이 되면 여기를 이렇게 딱 그어서 이렇게 체크해서, 아, 여기 X 값에 대해서, 여기 X 값에 대해서는 얘를 쓰고, 여기 X 값에 대해서는 얘를 쓴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때는. 알겠지?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체 자체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냥 FX를 쓰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F.FX의 그래프가 라고 했는데, 내가 얘를 더 이상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뭐라고 보면 돼? 그냥 FX라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오직 몇 점에서 만난다고?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K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친구 잠깐 지워주시고. 자, 여기 있는 친구는 대답해 보세요. 몇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 2차 함수예요? 네. 맞죠? 네. 2차 함수고. 자, 최고차항이 뭐야? 음수. 뭐라고? 음수. 오케이. 그러면은 위로 블록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x equal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반절에
부호 반대라고 말씀드렸었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죠? 네.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얘를 갖다가 나는 이제 뭐 할 거냐? 얘네 둘이 들어 뭐 한다고 그랬어? 얘네 둘이 어디서 만난다고? 한점. 오직 어디서 만난다고? 한점에서 만난다고. 오직 한점에서. 지금 데리고 가볼게. 제 얘를 정확하게 어디다가 껴 맞춰야 되냐? 여기다가 껴 맞춰야 되겠지. 여기가 x 이퀄 뭐니까? 2니까. 괜히 껴 맞추는 게 아니야. x 이퀄 2니까. 맞아요? 네. 쭉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 보면 왼쪽 그래프에 먼저 답니까? 오른쪽 그래프에 먼저 답니까? 왼쪽. 왼쪽이 먼저 닿겠죠. 왜? 왼쪽이 기울기가 더 뭐하니까? 급하니까 그런 거야. 급하니까. 알겠어? 다시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여기에 있는 x 이퀄 2 자리하고 여기 있는 x 이퀄 2 자리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일치시켜서 얘를 그대로 쫙 올려보니까 아 왼쪽 그래프를 먼저 뭐 한다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어? 만난다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 그래프까지 만나버리면 실제로는 뭐가 되는 상황이 되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몇 점에서 만나겠어? 세 점에서 만나. 세 점에서. 몇 점에서? 세 점.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여기서 몇 점? 여기서 한 점, 여기서 몇 점? 두 점이 되겠지. 아이 생각을 해봐 이 새끼들아. 이렇게 생겼고 그래 안 그래? 네. 하나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완만하게. 네.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가는 거 아니야? 네. 어디를 맞춰서 여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네.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정확 쭉 올라간다고 쳐보라고 당연히 여기서 먼저 만나겠지. 그리고 얘를 만나기 위해서 더 올라가 버리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왼쪽에서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네. 결론적으로 여기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세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하고 왼쪽에 있는 이 친구하고 뭐 하면 돼? 접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만약에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얘하고 뭐 해야 되겠어? 만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수학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 풀이법만 암기하는 게 수학이 아니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조건을 다르게 줄 수가 있잖아. 심지어 네 점에서 만나기 위한 뭐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4점에서 알겠습니까? 네. 심지어 5점에서 만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져가 보면 아 다섯 아니 3점 3점은 이렇게도 된다. 이렇게도 3점이 되고 이렇게도 3점이 되겠지. 네.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다고. 3점이면 여기에서의 K값 3점에서 만나기 위한 K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은 얘하고 이렇게 접하는 거 여기 있는 2차 함수하고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를 뭐 하는 거 접하는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함수가 어디를 지나는 경우? 여기를 지나는 경우가 하나 있겠지. 네. 그럼 얘도 뭐 하니까? 세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알아듣겠어? 네. 일단 여기서는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K값이니까 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구나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실히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다.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뭡니까? X예요. 뭐라고요? X. 그러니까 X라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하고 같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얘네를 넘겨서 나는 뭐 만들어? 얘들아 무조건 2차씩 나오면 무조건 뭐 만들어? 2차 방정식 만들어. 무조건. 뭐 만든다고? 그래야 판별식을 쓰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든 뭐라도 해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넘어오시면 x제곱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3x 마이너스 k 이퀄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죠? 뭐하고 있다고? 접하고 있다고. 그럼 판별식이 누가?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겠어? 0이 되면 되겠지. 접한다는 거는 근이 몇 개니까? 하나인 거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b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 4K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18번 문제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요. 자, F3이라는 거는 뭐니, 얘들아? 여기다가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30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F2, 이거는 뭐야? 얘를 두번 합성하고 나서 뭐 하라는 거야? 30번을 한 얘기지. 그 다음에 F3의 3은 뭐야? 세번 합성하고 30번을 한 얘기지. 그렇게 해가지고 쭉 100까지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쭉 이렇게 해가지고 3을 집어넣어버리면은 몇 개의 함수값이 나오겠어? 당연히 100개의 함수값이 나오겠지? 그 100개의 함수값을 모두 더해봐라.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보자마자 당연히 뭐야? 규칙이 있겠지, 규칙이. 쉽게 말하면 뭐 하나, 둘, 세 개가 돌아간다든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돌아간다든지, 몇 개가 계속 반복되겠지, 반복. 맞죠? 좋았어.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몇 개가 반복되는지를 알아야 돼. 뭐라고? 몇 개가 그렇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책에 보시면 fx하고 fx 합성을 막 해버렸거든. 그렇게 하면은 좀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그냥 일단은 f1, 3을 구할 거야. 알겠니? f1, 3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3 집어넣고 3 집어넣고요. 3 집어넣으면은 4분의 뭐가 돼? 2, 그래서 2분의 뭐가 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F2, 3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결과물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두 번째에다가 3을 집어넣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2분의 1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뭐가 돼요? 3. 뭐가 된다고? 따라서 뭐라 한다고? 2분의 3. 분모에 분수가 들어갔지? 바로 뭘로 가는 거야, 우리는? 역수로 가는 거지, 역수로. 연습해라. 다시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었더니 이게 뭐가 됐어? 2분의 3이 됐어. 그러면 분모의 분수는 역수 3분의 1로 바로 곱해주면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2분의 1로 해야 되겠지. 여기다가. 그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약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다. 뭐 이때 두 번째일 때는. 알겠지? 우리는 누가 나올 때까지 찾는 거야? 다시 3이 나올 때까지, 다시 누가 나올 때까지? 3. 3을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3이 되는 게몇 번째냐, 그 얘기야. 알겠어? 자, 이번에는 F. 세 번째 3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야? 여기 X에다 집어넣는 거야. 알겠니?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었어. 그러면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될 것이고, 분모니까 뭐 해야 돼? 역수. 이렇게 한 방으로 가야 돼. 그 뭐가 되니?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분의 4가 되는 걸알수 있겠다. 돼요? 그러면은 3, 3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아 너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2가 돼. 아직도 3이 안 됐어. 헛다 이거 봐라. 깨자 큰질기네. 자 F4에 3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이세 번째 결과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알겠니? 그럼 마2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어? 정확히 마 1. 맞죠? 마 1. 그러면은 마 1분의 여기다가 마 2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어? 마 3. 아, 마 3. 뭐가 나왔어? 아, 드디어 3이 나왔네. 알겠니? 결론적으로 1번일 때는 2분의 1, 2번일 때는 마 3분의 1, 3번일 때는 마이너스 2, 4번일 때는 뭐라고? 3. 다시 그러면은 3, 5번일 때는 뭐가 돼? 2분의 1, 6번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7번, 8번. 다시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즉, 몇 개가 한 세트가 된 거야? 4개가 한 세트가 된 거야. 4개가 한 세트인데 몇 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1부터 100까지. 그럼 몇개 세트가 나오겠니? 25개 세트가 나오겠지. 뭐가? 얘네를 하나, 둘, 셋, 4개를 더한 거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25 하면 게임 끝나겠네, 그냥.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더해보자. 일단 얘네 둘 더하니까 얼마가 돼? 1. 플러스, 얘하고 얘 더하니까는 6분의 뭐가 됩니까? 1. 6분의 3. 맞죠? 6분의 3, 얘는 6분의 뭐야? 마 2. 6분의 1 되겠지. 즉, 아, 6분의 뭐가 되는 거야? 7. 뭐가? 한 세트가. 근데 이 세트가 몇개 있다고? 세트 메뉴가? 25개 있다고요. 6분의 7이 14, 35니까 170몇 개? 5. 이렇게 해서 다음 몇 번?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무슨 함수입니까?
무리함수. 무리함수의 키워드는 출발 플러스 방향. 오케이? 어, 지아 씨 왜 대답 안 해? 아니야, 자꾸 대답해야 돼. 그래야 잠도 안 오고. 소영이도. 소연이도. 아니야, 그래도 잠 안 주니까 더 대답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자꾸 뭐해? 얘기해. 알겠어? 그 선생님이 세트게 써줄게. 아, 이 학생은 대답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써줄게. 알겠지? 엄마한테 보내는 세트. 어. 근데 만약 대답 잘 안 하면 엄마한테 보내는 세트. 서아는 얼굴만 예쁨. 그럼 네가요? 지아는 얼굴만 예쁨. 어. 그러면 안 되잖아. 알겠어? 열심히 대답해. 네. 그게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거야. 구경하러 온 게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네. 자, 출발이 뭐예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출발이 5가 뭐야? 5,2. 당연히 5,2지. 5가 어딨어. 좌표가. 하나씩 대답하려고 했어. 아, 하나씩? 아, 오케이, 오케이. 자, 5, 뭐라고? 2. 됐어?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기 마이너스. 아랫동네, 그치? 네. 여기도 뭐야?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네. 지금 여기가 5,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이거의 그래프와 이것이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고? 두 점에서 만난다. 실수 뭐에 구하라? m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5,2니까 얘를 5라고 하고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알겠지? 네. 자, 여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디로 지나갈까? x에다 0 넣어봐. 0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니까 0보다 커요, 작아요?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어, 그러니까는 뭐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네. 오케이? 네. 이게 바로 fx 그래프야, fx. 어, 이게 fx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봤더니 이 친구는, 아, M1과 상관없이 어디를 항상 지나죠? M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0,1. Y절편 눈에 보여, 안 보여? 1차함수도 아직 컨트롤 안 되면 안 되지. 지금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0,1. 0,1. 그쵸? 어. 이런 게 컨트롤이 안 되면 문제 해석이 안 되고, 못 푸는 거야, 결국에는. 무시하면 안 돼, 1차함수라고. 이거 중2 때 배웠고, 벌써 3년 차야, 너희들. 1차함수 만난지. 이제 좀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 거야, 1차함수하고. 밀당만 하고 있을 거야? 자, 뭐라고요? 0,1. Y절편 0,1. 여기야. 여기를 지나. 자, 뭐 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몇 점? 두 점. 자, 그러면 이 M이라는 친구는 뭐야? 기울기지. 네. 여러분이 기울기의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일단 0일 때 체크하고, 뭐일 때 체크하고? 0일 때. 어, 그 다음에 양수일 때 체크하고, 뭐일 때?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음수일 때 체크하고. 그렇게 체크하는 거야, 세 가지로. 네. 막연한 게 아니야. 항상 단계가 있어, 알겠어? 네. 그래서 일단은, 쌤이 0일 때 이렇게 체크해 볼 거야, 이렇게. 0일 때 체크해 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나. 안 만나죠?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밖에 안 만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수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 음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네. 그럼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밖에 안 만나. 아, 그럼 0도 안 되고 일단. 음수도? 안 되겠다라는 거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되겠지? 되겠지? 너네가 그려봐야 돼. 네가 그려봐야 돼. 나는 잘 그려. 네. 나 수학 잘해. 네. 네가 잘하는 게 중요해. 알겠어? 네. 자꾸 그려보고, 선생님 하는 대로 하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증가할 때인데, 증가할 때도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해봐.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아, 그러면 좀 빨리 증가해야 돼? 천천히 증가해야 돼? 천천히. 그치, 천천히 증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요. 들죠?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아까 이게 0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0보다 조금만 커볼까? 조금만? 이만큼만 커보자. 그러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나요. 만나겠지, 결국에는. 둘이서 만난다고. 왜?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네. 아, 이거 안 보인다고 또 하면 안 되지. 네. 쭉 뻗어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네. 얘는 루트를 씌웠잖아. 그쵸? 네.
얘들아, x에다가 만 넣어봐야 얼마밖에 안 돼? 100밖에 안 돼. 그렇죠. 이해돼? 네. x에다가 억을 집어넣어도 만밖에 안 돼. 아니, 그, 뭐야, 10만밖에, 아니, 얼마야. 하여튼, 조금밖에 안 돼. 너무 커서 모르겠다. 그니까, 얘가 0보다 조금만 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서 뭐 하게 돼 있어? 무조건 만나게 돼 있는 거야. 0보다 크면. 알겠지? 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할지라고 봤더니 얘가 당연히 최소값은 M이라는 친구의 최소값은 0보다 뭐하다는 거야? 크다라는 얘기야. 그럼 최대값은 어디까지 되겠냐라는 건데 당연히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날 때가 되겠지. 네. 여기보다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못 만나요. 여기에서만 한 점만 나겠지. 네. 여기서는 뭐하는 거고? 못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아 네가 어디를 지나가면 되는 거야? 여기를 지나가면 되겠네. 네. 이게 바로 뭔데? 5콤마 2거든. 맞죠? 네. 그러니까 5콤마 2를 지나가는 게 M이 가질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물론 얘를 뭐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여기 이제 뭐 0콤마 뭐로 알고 있어? 1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한번 해보면 얘가 얼마 증가할 때? 5 증가할 때 얘는 얼마 증가했어? 1 증가한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아 너는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돼야 안 돼요? 네. 되겠죠. 왜? 거기까지는 몇 점이니까? 두 점이니까. 이해되겠어? 네. 결론적으로 n이라는 값은 얘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단계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이거 잡으면은 이제 3등급 가는 거야. 이 3단계 문제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해. 아, 선생님, 저는 3등급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4, 5, 6, 7, 8에서 누를래요. 아래쪽이 좋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아, 선생님, 저 3 한번 가고 싶어요. 나 2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런 걸 잡아야 돼. 이런 걸 잡아야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어? 윗동네도 한번 구경해 볼 수 있는 거야. 맨날 아랫동네에서 놀지 말고. 알겠어? 네. 욕심을 가지고 해. 네. 근데 저거 할 때. 자, 무리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생겼냐 그 얘기잖아. 네. 이거 얘들 딱 보니까 무슨 문제야? A, B의 부호를 좀 네가 확인해봐. 이런 문제야. 네. 왜? A, B 부호를 확인해야. 결국에 A, B가 지금 뭐니 얘들아? 정근선의 교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근선이 당연히 어디 그려질지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K값도 이거 1에서 AB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런 거 어떤 위치까지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AB 볼 내가 알아야 돼. 자, 선생님이 하는 대로 잘 봐봐.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A는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바로 나와? 진짜 확실해? 네. 바로 나와? 뭐야, A?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요.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무리함수는 출발 플러스 내 방향이고 내 방향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가지고 책까지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다고. 자신이 없으면 안 돼. 내가 분명히 배운 거는 확실히 복습을 해서 단단하게 쌓아놔. 누구도 틀어치지 못하게. 그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훅 보면 그냥 날아가게 그렇게 어설프게 쌓아놓지 말고. 알았어? 네. 선생님 얘기했잖아. 뭐라고? 아, 그래프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A가 뭐니까 음수니까 여기 있는 X들이 뭐가 돼서 음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양수 만들려고 이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X의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걸 보니까 A는 반드시 뭐가 되겠구나? 음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출발. 뭐 보자고요? 출발을. 자, 출발 얼마죠? 얘하고 얘잖아. 그치? 네. 뭐가 되니? 마이너스 A분의 2, 콤마 뭐가 되는 거야? AB 이렇게 되겠다. 그쵸? 네. 자, 그럼 얘 출발을 보니까 X거는 내가 뭐 A, 부호 알았으니까 굳이 따질 거 없이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누가 됐어? AB가 뭐가 됐어? 음수가 됐어. Y값이 음수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A가 뭐래? 음수래. 아, 그럼 B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아, 너무 쉽다. 이게 무슨 3단계야. 어이가 없네. 네. 대체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
정규선의 교점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 a. a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m값 1에서 누구에서? 1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a, b를 빼는 거야. 그치? 네. 근데 a, b가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겠지? 네. 음수인데 앞에 얘가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뭐에? 크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자, 우리 이미지 게임 끝났어요. 자, 일단은 b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b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음수. 얘도 뭐가 돼야 돼? 음수. 아, 정근선의 교점은 음수, 음수에 그려지고 m값, k값이라도 좀 하잖아, 그치? 네. k값은 0보다 크니까 정근선의 교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1, 3쪽 방향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다 이해됐지? 네. 다 몇 번이 답이에요? 3번. 그렇지, 이렇게 쉽습니다. 이 함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무리 함수예요. 무리 함수는 무조건 뭐라고? 출발 플러스 방향. 오케이. 그래서 출발이 뭐죠? 1,4. 방향은 뭐 간단하다. 이렇게 되다. 그치? 네. 자, 이거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하여 선분 PQ의 중점에 Y좌표가 뭐라고요? 4. 직선 PQ와 평행하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다. AB의 구불 거라. 선생님이 좀 다르게 한번 봐볼게. 일단 거꾸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일단 우리 뭐 구하는 겁니까? 직방 구하는 거예요. 뭐 구하는 거라고? 직방. 직방은 선생님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몇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 가장 기본적으로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두 점을 내가 만약에 안다면 두 점을 이용해서 나는 기울기를 구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한 점 이용하면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문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직선 PQ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의 어떤 직선 PQ를 지나고 평행, 직선 PQ와 평행하고 이거를 뭐 한다고? 지난다고. 네. 뭐 하나 알려준 거야? 점만 알려준 거야. 누가 알려준 거야? 점만 알려준 거야. 그치? 네. 그리고 PQ라는 거하고 뭐 하다고? 평행. 그럼 이 평행이라는 말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기울기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PQ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아 PQ에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구하면 맞죠? 네. 이 기울기하고 평행하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그치?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식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B값도 뭐 할 수가 있겠어?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내 이제 관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 PQ가 도대체 누군가? 이게 내 관심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1,3이니까, 어이씨, 얘를 좀 더 이렇게 할까? 돌리고. 얘가 1, 3 이렇게. 여기 출발하고요.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두 점이 있대. 알겠어? 네. 어떤 점인지는 몰라. 두 점이 있대. 근데 나에게 힌트 준 게 뭐냐면 중점이 뭐라고 얘들아? 4야.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에 y값이 뭐가 돼야 돼? 4가 돼. 중점이.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선생님이 3이라고 했어. 그치? 네. 얘가 1,3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3이니까 얘를 4라 그러고 얘를 5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5. 알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그어보고 얘가 3이야. 가장 우리가 이 y 얘가 뭐가 되게 해야 되더라? 4가 되게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여기서 선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어봐. 이렇게 그어보면 이 점하고 이 점을 PQ라고 한번 해보면 네. 여기에 Y값이 지금 얼마야? Y값이 5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여기 Y값은 5고 여기 Y값은 뭐야? 3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 중점 뭐라고요? 중점. 이 Y값이 바로 뭐가 되겠어?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까지 되겠니? 네. 여기까지 되겠어? 네. 그러면 아, 이 점이라는 거는 y값이 얼마인 거야? 5인 점이야. 얼마인 점이라고? 5인 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5가 되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면 너 넘어가. 뭐가 되겠어? 2. 그러면 x가 뭐가 되면 되겠어? x가 5가 되면 되겠지. 네. 그럼 결론적으로 아 여기 있는 이 점이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겠어? 좌표가 5,5가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p라고 하고 이래서 q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에 자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pq의 중점의 y좌표가 4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PQ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 이 기울기만 내가 뭐 하면 체크하면 되겠지. 기울기는 얘가 얼마 증가했습니까? 4 증가했네. 얼마 증가했다고? 4. 얘는 얼마 증가했습니까? 4. 2 증가했지. 네. 그치? 네. X는 4할 때 Y는 왜? 결국 M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네. 1이 기울기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결론적으로 아, A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이야. 그러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b라고 하고 얘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 마이너스 2,3을 지나가야 되겠지. 네. 그쵸? 네. 그러면 얘를 그냥 대입시켜버리면 3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되겠네. 네. 그래서 아 b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아 너는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개 뭐 하라고요? 곱하라고 했네.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서술형 문제는 단순한 문제죠.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얘가 1대1 대응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1대1 대응이 좋겠다는 얘기는 이 뭐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절대값 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x가 2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정확히 좀 시간이 걸려 설명을 해주면 절대값이 있잖아. 네.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디테일한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절대값을 뭐 하는 거야? 벗겨주는 건데 벗겨주는 방법은 단순해. 당연히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그렇지? 네. 그냥 x가 뭐일 때? 그렇지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냥. 네. 그러면 얘는 이 상황에서는 얘가 양수로 나오겠지. 네. 양수로 나오니까는 a 더하기 1x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 정리해보면 네. 얘는 1로 나오고 얘는 a니까 a 더하기 1 마이 3이니까 1 그쵸? 만약에 이렇다면은 얘는 음수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플러스 a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플러스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x equal 2라는 x equal 뭐라는? 2요. 2가 있어. x equal 2가 이렇게. 이게 x equal 2야. 오케이? 그러면 이 x가 2보다 작을 때일 때는 얘가 기울긴 누가 기울긴? 얘가 기울긴 어떤 함수가 그려진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이때는 a 플러스 1이 뭐인? 기울기인 어떤 함수가 그려진다 그 뜻이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다 그랬어?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약에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1대1 대응이. 안 되죠.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증가만 하거나 또는 뭐 해야 돼? 감소만 해야 돼. 증가 감소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네. 왜 이렇게 될 수가 없냐? 이 y값에 대해서는 이 x값과 이 y값이 다 똑같은 이 y값을 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x1이라는 친구도 여기 있는 x2라는 친구도 모두 다 이 친구를 쓰기 때문에 x1과 x2가 둘 다 이렇게 간 거야. y값에다가. 당연히 1대1이 아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돼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미 증가하고 있으면은 얘도 증가 이렇게 증가하든지 이렇게 증가하든지 이렇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0이 되는 것도 돼야 한데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증가하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증가를 해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감소한다 이렇게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알겠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게 기울기고 이게 기울기잖아.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한다는 게 뜻이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를 곱하면 0보다 뭐 하겠어? 크다. 크겠지.
마찬가지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를 곱하면 얘도 당연히 0보다 뭐 하겠어? 크겠지. 그래서 양인지 음지나 상관 안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결론은 너 기울기하고 너 기울기를 곱한 값이 뭐가 되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이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 얘는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이 0보다 뭐 하면 된다고? 크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이제 뭐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잖아요. 그리고 큰큰 작작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겠어? 마이 1 또는 a는 뭐 1.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3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의 그래프를 x로 2만큼 y로 3만큼이니까 일단은 이동부터 먼저 시켜볼게요. 2분의 a 더하기 y로 3만큼이니까 더해주면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좌표평면 위에 모든 사분면을 뭐한다고 얘들아? 지난다.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서현이 뭐 가지고 확인해야 돼? a 뭐 가지고 확인해야 돼 서현이? 점검선 결정하고 어? A 보호로 서영이 뭘로 확인해야 돼? A. A? 지아 뭘로 확인해야 돼? 점검선의 교점이랑 A. 선생님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 Y 절편 가지고 해야 돼라고 선생님이 한 다섯 번 이상은 얘기했던 것 같아.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처음 들었나요 혹시? 아니요. 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고 y절편이 양수 쪽을 지나야 되는지 음수 쪽을 지나야 되는지를 뭐 해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라는 문제는 결국에 키포인트가 뭐라고? y절편이라고 분명히 지나셔도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서윤 했어 안 했어? 네? 근데 왜 설명 못해? 니네가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본인이 잘 생각을 판단해봐. 어?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계속 뭐가 안 된다고 얘들아?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석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쭉 읽어 나가면서 아 이렇게 풀면 되지? 라는 계획이 안 세워지는 거야. 계획이. 영어 니네가 쭉 읽어 나갔어.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모든 단어 뜻 문법을 쫙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냥 단어만 여러분들이 대략 다 알고 있으면 쭉 읽어 나가면서 어떤 그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되지만 대충 뭐가 될 수 있어? 쭉 클리어가 되잖아. 그냥 똑같아. 해석이 돼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도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뭐 할 수가 있다고. 근데 해석이 되려면 개념이 필요해.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할 때 그거 선생님이 자꾸 계속 강조하잖아. 얘들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걸 니네가 니네 거 만들어야 된다고 이 친구들아. 어? 그래서 자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어요. x2니까 여기다가 선생님 이렇게 2 그려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4 이렇게 해볼게. 그리고 자연수 a잖아 그쵸? 자연수 a는 얘가 이미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야. 뭐란 얘기라고? 양수. 그러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치?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많이 뭐가 되는 거니? 모든 사분면을 지나겠지. 얘가 이렇게 지나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니 안 지나니? 안 지나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분면을 지난다라든지 모든 사분면을 지나라고 우리에게 지시된 문제는 무조건 y절편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네. 다음에 모르면 안 된다. 네. 중요해. 결론은 뭐야? 아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야 되는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했지? 그러니까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아 y절편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가능한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네. 그럼 y절편은 뭐야?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네. 됐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4가 이게 y절편이잖아. 네. 0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넘어가니까 2분의 1 a가 누구보다 커요? 4보다 크고요. a는 8보다 커요. 이렇게. 네. 자연수 a에 뭘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 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렇게 굳이 8보다 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